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습니다. 네, 좀 차분해져. 어, 예. 네. 야, 그때 빨간색이었는데. 아니, 근데 정말 그때 제가 무대 위에서 게스트로 한번 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뭔가 사전 약속 없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거 약속 안 지켜도 우리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근데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 번. 제 콘서트 때도 첫 콘서트랑 마지막 콘서트 때 게스트를 네.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사실 다른 아티스트가 게스트를 많이 사는 적이 없어서 어떤 분위기일지 모르겠는데 좋네요. 조금 달라요, 분위기가.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기 나오실 때 함성 소리에 저도 저 오프닝 할 때 이렇게 이분들 소리 안 들어요. 진짜로. 너무 기다리셨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GDC한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는 너무 멋진 선물을 받아서 그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그 열람을 드리면서 제가 감사하다고 하기 또 너무 숭고할 정도로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 그 말해도 돼요? 예, 저도 받았어요. 아, 보셨어요? 저 봤습니다. 아, 봐보셨어요? 네, 아니,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소포가 온 거예요. 근데 시간 괜찮으세요? 시간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말 많이 해도 돼요? 아, 오늘요? 바로 또 어디 다 해외 가셔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얼마 전에 소포가 와서 그 전달을 받아서 뜯어봤는데 CD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 CD를 보내셨지? DVD 나온 걸 보내신 건가? 하고서 열어봤는데 되게 그 피지컬이 엄청 저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근데 딱 봤을 때 엄청 막 블링블링해요. 막 알지 못하는, 모르는 비주얼이에요. 근데 들어봤을 때 그 무게나 이 촉감이 너무 익숙해서 열어보니까 제 앨범을, 팔레트 그 앨범을 사셔서 그 겉표지부터 안에 내지 앞면, 뒷면 끝까지 다, 그걸 뭐라고 해요? 튜닝이라고 해야 되나? 낙하치라고 꽃 그 스티커로 다 붙이시고 그걸 받고 이런 엄청난 선물을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 너무 놀랐거든요. 진짜 예쁘기도 너무 예쁘고.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 그거 직접 진짜 하실 거 맞아요? 제가 요즘에 심심해서 심심한 것보다 어떡해. 그 감기약 하신 거 없어요? 아이유씨가 먼저 저에게 그때 선물을 또 보내셨어요. 그거는 근데 말하지 말까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말했나요? 그 소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주. 저희 그래서 지금 계속 알코올 중독 아이유씨 선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뭔가 특별한 걸 드려야 되는데 또 앨범이 팔레트이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맞게 좀 꾸며봤습니다. 진짜 그냥 팔레트를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물감으로 다 팔레트처럼 물감도 이렇게 짜놓으시고? 아, 그거 진짜 저 정말 올해 받았던 선물 중에 베스트 3 안에 들 정도로 그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리고 제가 또 팔레트라는 앨범 만들 때, 팔레트라는 곡을 만들 때 특히 또 굉장히 제일 많이 어떤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많이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래요, 제가. 네, 이렇게, 가사 초반부터 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진짜 도움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어떻게. 아닙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갔죠?
돌아보면서 설명하실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거 팔레트 그거 어디다가 자랑해도 돼요? 자랑이? 네. 뭐. 자랑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너무 예뻐요. 잘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인스타 같은 데 올려도 돼요?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 저희 관객분들 잘 부탁드리고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